포인트 22 컴퓨터의 분류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인데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 세 종류는 데이터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한 컴퓨터예요. 그것만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 나머지 거는 뭐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HYBRID 하이브리드 그러면 잡종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을 모아서 결합해 놓은 컴퓨터,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진폭, 파장, 위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속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폭, 위아래로 이렇게 높이, 파장, 그죠? 그 다음에 위상이라는 건 같은 개념의 사이클. 그래서 진폭, 파장, 위상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속성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이산적 또는 비연속적. 말 조심 좀 하시고요. 연속적인 거의 반대는 비연속적, 이름이 쉬운데 이산적 그러면 어렵죠. 샘플링이라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샘플링 표본이죠.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소리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이게 샘플링이다라는 거고, 샘플링 레이트 비율이죠. 레이트라는 건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가 높을수록 당연히 원음에 가깝다라는 거고, 샘플링 레이트의 초당, 레이트는 초당 샘플 한 횟수, 그래서 레이트가 비율이니까 1초당 샘플링 한 횟수, 그게 샘플링 레이트. 그 다음에 그 단위는 헤르츠 대문자 H 그 다음에 소문자 Z 해서 헤르츠. 샘플링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비교인데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먼저 가겠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온도라든가 전압, 전류 연속적인 개념이죠. 연속적인 개념, 온도,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출력하는 형태는 그래프나 곡선이에요. 아고 자, 이런 반복하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입력되는 형식은 온도, 전압, 전류, 그래서 아온, 온도, 아전, 그 다음에 또 아전,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력되는 거는 그래프 형태, 아그, 그 다음에 곡선, 아곡, 아그, 아곡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 입력되는 거, 출력되는 거, 그 다음에 연산의 종류는 병렬 연산, 병렬, 그 다음에 미적분, 아병, 병렬 연산, 미적분, 그 다음에 연속적인 데이터, 아연,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 아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온도, 전압, 전류, 그래프, 곡선 이런 것들은 다 연속적인 개념이니까 아연 하나만 외워두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미, 미적분, 아병, 병렬 연산, 그 다음에 회로는요, 무슨 회로가 필요하냐, 증폭 회로가 필요합니다. 증폭 회로, 증폭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거니까 아날로그, 아증, 아짜증의 아증, 아증, 아연, 아증.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얘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불 아 필요 없어요. 아불 아날로그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아불. 그 다음에요, 연산 속도는 디지털 컴퓨터에 비해서 빠릅니다. 아빠 그래서 아연 연속적인 물리량, 아미 미적분, 아증 증폭 회로, 아불 불필요, 아빠 디지털에 비해서 빠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 능력은 기억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밀도는 아재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아재.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에서 많이 이용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아연, 아증, 아불, 아빠, 아재 뭐 이 정도로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그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입력과 출력은 숫자, 문자 이산적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비연속적인 거. 그 다음 연산의 종류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논리 연산,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논리 연산. 그 다음에 계산 형식은 이산적인 데이터,
아연,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니까 디지털은 비연속적인 데이터요.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는 당연히 논리회로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논리회로, 논리연산이니까 논리회로. 아까 아날로그는 아증, 증폭회로, 아증.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산 속도는 아까 아빠, 아날로그가 빠르죠? 얘는 그거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능력은 당연히 디지털이니까 기억이 용이하고 반영구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밀도는요, 필요한 한도까지 높음. 아까 아재, 아날로그는 제한적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은 범용성,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인 개념 그 분야에서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갖다가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 스페셜한 목적, 전용으로 사용할 거냐, 한 업무에만 쓸 거냐, 아니면 범용, 범용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컴퓨터 특징 배울 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전용과 범용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어렵지 않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예요.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그 다음에 초대형,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처리 능력입니다. 처리 능력. 그런데 우리가 소형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부르고, 중형을 미니, 그 다음에 대형 컴퓨터를 우리가 메인 프레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초대형은요, 슈퍼컴퓨터. 그래서 마이크로, 미니, 메인 프레임, 슈퍼컴퓨터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갑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는요,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기타 분류 가겠습니다. 우리 데스크톱,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 랩톱, 무릎, 노트북, 팜톱, 얘는 크기 순서를 나열하는 거죠. 데스크톱이 제일 큰 거고, 당연히 랩톱, 노트북, 팜톱. 요즘 랩톱, 노트북이 거의 뭐 구분이 없이 그냥 노트북으로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는 당연히 뭐 노트북, 랩톱, 팜톱 이런 거 휴대가 가능한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